네,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8월 초까지 낮에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밤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.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이미 지난해 여름 총 발생자 수를 넘어섰고요. 이 정도 기세라면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1994년의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을 확장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더 강화시켜서 더운 겁니다.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. 오후 한때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.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. 현재 남해상의 수온이 높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죽은 태풍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고성과 통영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이런 날에는 물, 그늘, 휴식을 꼭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미량 36도, 거제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, 오존 농도도 매우 짙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4036도, 함양은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. 오늘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고요.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기간입니다. 경남의 온열 질환자 수는 250명을 넘어섰습니다. 휴가철을 맞아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